필리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소녀가 있다. 올해 19에 앳된 얼굴의 산다라박.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방송사에서 개최한 연예인 콘테스트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위에 입상해 필리핀의 각종 TV 방송과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 8개월간의 스케줄이 잡혀있을 정도로 바빠 동생들 얼굴 볼 시간조차 없는데 동생들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른 날 매장 앞에 몰려든 팬들 때문에 산다라는 난감하다. 가게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 몰려든 사람들. 이러니 어디 한번 외출하려면 큰맘 먹어야 한다. 그래도 팬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가며 통로를 빠져나오는 산다라. 어린 나이인데도 참 프로답다. 사진도 함께 찍고 일일이 사인도 해준다. 시내에 나오면 음반 가게에는 꼭 들른다. 8위다, 8위. 네?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8위네요. 뭐가요? 앨범이요. 아, 산다라 앨범인데? 산다라를 본 가게 주인이 산다라의 노래를 틀어준다. 연습도 많이 못하고 음반을 내 아쉬움이 많았는데 앨범이 나오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Actually, it's part of Sandara's song, that's why. And also because she's also on the top hit, the semi-tournament song. It's one way of giving her the respect because she deserves that because she's on the top hit. And she's an artist also, Sandara. 어느새 입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다른 가수들의 음반도 더 살펴보고 싶지만 더 이상 있으면 장사에도 방해가 되고 백화점 경비에게도 미안하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산다라. 그 와중에도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운 산다라. 두라미가 인형으로 장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고민스러워. 산다라. 씻고 자, 이제 씻고. 아까 팬들 앞에서는 전혀 피곤한 미색 게 없었는데. 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어디서든 팬들 앞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니 잠깐의 쇼핑으로도 몸은 녹초가 된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진짜 전에도 조금 뭐 힘들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산다라가 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거 느껴졌어요. 산다라도 힘들지만 어머니도 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우리 작은 애들도 그렇고. 아침 일찍 방송국에 들어서는 길. What is she doing? 이른 아침부터 산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From China. Hi. La. From Cebu. Bell. Hi. Bell. Ate Bell. Adeline.
멀리 중국과 세부에서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정성스레 선물까지 들고 왔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던 연예인 콘테스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산다라가 존재한다. I was in Bataan. Sandy, hope you can have your own concert. Yeah, but I want when I'm ready. When I can sing like you. I met her last night. First time? Yeah, first time. 자신이 직접 찍은 산다라 사진첩까지 들고 온 팬. 이곳 사람들은 산다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Charming. Yeah. Very charming. Very smiling. Because I like her looks, oriental. She's like also Chinese. And you are Chinese. 연예계 신문이나 잡지에는 산다라 기사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 아무튼 올해 너무 좋은 것 같아. 올해는 저한테 너무 좋은 해인 것 같아. 이제 대회하고 TV 나오고부터 이제 팬도 많이 생기고 앨범도 잘 팔리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몰라요. 한번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가? 뭐 노력은 다 같이 하는 노력.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외국인이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가 2위에 오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기를 유지하는 건 더욱 그렇다. 산다라는 지금도 필리핀 연예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한다. 연예인 콘테스트 동기들과 백화점 공연을 가는 길. 산다라 때문에 친구들도 한국말 한두 마디씩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공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 친구 아리랑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왔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대회할 때 맨날 불렀어요. 대회할 때 아리랑 불렀어요?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많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이 많아야 흥이 나는 법. 산다라는 무대에 오르기도 전부터 신이 났다. 함께 공연을 하는 콘테스트 출신 연예인들 중에서 산다라의 인기가 가장 많다. 산다라가 나오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고 무대 위에 산다라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사랑한다.
무대에 서는 연예인으로 이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다. 흥에게 언산다라가 관객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준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연예인의 꿈이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낯선 땅에서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산다라는 지금 너무도 행복하다. Thank you so much. 팬들에게는 늘 같은 모습으로 대해준다. 아무리 바빠도 팬들이 부탁하는 건 거절하지 않는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두라미가 음식 만들 준비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 김치 담으면 일단 국물 넣으면 건더기. 여섯 살 때부터 필리핀에 살았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좋아한다. 특히 김치볶음밥은 두라미가 가장 잘 만드는 요리다. 김치볶음밥 먹으려고요? 아니 언니 촬영하니까 이걸 도시락으로 싸가려고. 아, 도시락에다? 네. 두라미가 만드는 김치볶음밥을 산다라는 좋아한다. 그런 언니를 위한 특별식이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는 막내 상현이. 우리 같이 갈래? 니 전에 가고 어디 갈래? 아니 나 땀나서 그냥 집에 갈래. 그럴래? 니 키 갔나? 응. 어우 땀나고 땀나. 목에 갈래? 아,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어. 아니야. 어. 산다라와 같이 다니지 않을 때는 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더운 날씨 때문에 차들이 독특하게 생겼다. 처음엔 이런 모양의 차를 타는 게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이젠 자연스럽다. 방송사까지는 차로 30분, 가까운 거리다. 산다라 엄마라고만 하면 방송국 출입은 언제나 자유롭다. 산다라와 자주와 방송국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엄마. 산다라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곧바로 분장실을 찾아간다. 산다라는 광고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촬영을 앞두고는 잘 먹지 않는데 그래도 동생의 정성이 고맙다. 고마운 마음에 장난을 치는 산다라. 고마워. 상현이는? 상현이 학교 배드민턴 하러 가서 상현이가 안 한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This is? 김치, fried rice. Fried rice and all that. An egg. Mommy wants my kimchi. 산다라 덕분에 한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은 매니저와 스태프들. 하나 둘. 하나 먹겠다. 어? 맛있어. 하나. 하나. 다음에 김밥.
맛이 있는 모양이다. 아이의 도시락제 가져가 버린다. 아, 김치 제일 좋아한대요. 김치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갖다 줄게. 워낙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스텝이다. 맛만 본다고 했어. Do you like 김치? Favorite. With beef stew or Korean beef? 엄마와 두라미가 찾아와 즐거운 산달하다. 아, 학교에서 어떤 애가 사인을 부탁했어. 언니 사인? 아무도는. 그리고 갓 냈어. 이름. 이름. 이름 하지 마. 네.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게. 산다라 동생이라는 이유로 두라미도 학교에서 모르는 아이들이 없다. 아, 싫어. 오늘 촬영은 화장품 광고. 촬영장 풍경이 두라미는 신기하기만 하다. 왠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산다라는 화장품 광고가 제일 어렵다. 하지만 처음 언니의 연기 모습을 보는 두라미는 새삼 언니가 달라 보인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필리핀에서 언니가 저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좀 저도 부럽기도 하고. 만약에 언니가 제 언니가 아니었다면 제 우상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언니가 대단해 보여요. 네, 오늘 보니까. 언니야, 어? 우리 이제 갈 거다. 안녕. 잘해. 상인이가 무서워서 혼자 잠 못 자겠다고 계속 연락 온다. 네 추워서 이 꼭꼭 덮고 있어야 돼, 쉴 때. 더 옷 잊으면 안 되니까 저기 뺏기고. 안녕. 아, 화이팅. 한 커트 한 커트 정성스레 찍다 보니 광고 촬영을 하다 보면 밤새기 일수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산다라의 짐을 챙긴다. 광고 촬영이 끝나는 대로 밤늦게 지방 촬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짐을 싸놓아야 한다. 산다라 짐을 챙기는 일은 늘 엄마가 한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엄마에게서 짐만 받는다. 이 신발 신으면 다른 거 신으면 안 되나? 어? 네 시간은 좋게 달려가야 하는데 산다라는 이미 지쳤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 뭐 잠을 못 자니까 더 안 좋죠. 그리고 때 제때 밥 못 먹고 잠을 못 자니까 저 몸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 관계하고 이름 잘 보고 먹어야 돼. 제 이름 받아 무슨 약인지도 모를 것 같아. 감기 기운도 있는데 차에 시달리며 갈 산다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바빠서 어떡해요?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재밌고.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잠 못 잘 때는 짜증나지만 그래도.
불편해도 내일 촬영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야 한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금세 잠든다. 바다에 접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방송사 촬영팀들이 도착했다. 산다라와 콘테스트 입상 동기들이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도 분주하다. 촬영팀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한다. 촬영팀이 도착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리에 순두부 장사도 나타났다. 드디어 촬영 준비가 완료되고 Tape rolling, back back rolling. 5, 4, 3, 2. Rolling. And action. 아! 산디. 산디 continue. 산다라와 히로가 주연을 맡은 시트콤이다. 뭔가 그냥 dito lang sa harap niya po. Okay, standby. Randy. Alright, ready tayo. 한국 유학생으로 나오는 산다라가 한국의 첫사랑 남자에게 실연을 당하고 히로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식사 시간. 먼 길을 달려와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으니 배가 많이 고플 시간이다. 그런데 밥 드세요. 산다라는 밥 안 먹어요? 네, 입맛이 없어요. 네, 먹기 싫을 때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안 돼요. 싫어서 그래요? 네. 다른 출연자들은 모두 식사를 하는데 산다라는 자리를 피하고 없다. 보안, 메론 바. 보안. 필요한 도움이야. Pero may nagsasabi ring lumilito siya tuwing kabilugan ng buwan. Action. Oh, I see. So he's a nice person pala. I want to meet him na. 촬영은 밤까지 계속된다. 공연과는 달리 드라마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촬영해야 할 양도 많다. 오늘은 감기 기운까지 있어 더 힘들다. Shadow 5, 4, 3, 2. Action.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몸이 안 좋은지 차에 타자마자 눕는 산다라. 하지만 아직 스케줄이 끝난 게 아니다. 리허설 때문에 서둘러 방송국에 가야 한다. 비비 가만, let's go. Let's go. We're gonna long the rehearse. There's no. 그런데 산다라가 일어나질 못한다. 급히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There is not answering the phone. He doesn't want to wake up. 감기가 심해진 모양이다.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다.